1년 내내 더울 것만 같은 베트남. 하지만 베트남에도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찬바람이 불고요. 특히 북쪽 지역은 패딩을 입는 등 지역에 따라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처럼 뜨끈한 국물 요리 라우를 즐겨 먹습니다. 야, 근데 주변에 저 나물들은 왜 놓은 거지? 이거 약간 샤브샤브처럼 해먹는 건가? 그래서 저렇게 놨나? 그렇게 아닐까요? 자, 라우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고기, 채소, 원하는 건더기들을 건져 먹고 면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샤브샤브네. 평소 국물 요리에 애정이 남다른 베트남 사람들은요, 사실 겨울뿐 아니라 1년 내내 라우를 즐겨 먹는데요. 라우는 냄비에 메인 재료와 각종 재료들을 넣고 끓여 먹는 전골 요리로요. 소고기 라우, 채소 라우, 생선 라우 등 다양한 라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르듯이 맛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남부의 라우는 대체로 새콤달콤한 것이 특징인 반면 북부의 라우는 남부보단 덜 새콤달콤하며 슴슴하고 담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 라우는 염소로 만든 라우제입니다. 염소 고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식재료 군단 연근, 구기자, 두부, 팽이버섯, 쌀국수 등을 넣어 먹는데요. 은은한 단맛과 각종 채소들로 우려낸 보약 같은 국물로 북부나 남부할 것 없이 겨울철 즐겨 먹는 라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남부의 또 다른 인기 라우인 라우가라 양은요. 좀 더 우리 입맛에 익숙해 정말 겨울철 요리로 딱일 겁니다. 바로 닭고기 라우이기 때문이죠. 아, 여기도 나왔네, 닭고기. 닭뼈로 우려낸 육수와 레몬과 마늘, 여기에 신맛이 강한 라장잎을 넣는 것이 특징인데요. 담백한 국물과 오묘한 신맛이 더해져 호로록 호로록 마성의 맛이 완성되고요. 또 채소와 고기들은 명맘 소스에 찍먹하면 맛의 화룡점정. 그 밖에도 해안가 지역엔 해산물 전골 라우 하이상, 메콩강 지역엔 민물고기 전골 라우맘, 식용꽃 전골 라우화 등 다양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 라우들이 있습니다. 바레이션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라우 뒤에 어떤 말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무슨 탕 느낌이야, 그죠? 라우 뭐가 무슨 탕. 그렇죠. 아, 그러네. 그리고 베트남에선 우리처럼 밥과 국, 반찬이 풍성한 요리를 선호하고요. 추운 날씨에 계속 불에 끓여 음식이 식지 않는 라우를 먹으면서 가족, 친구들과 맛있는 라우도 먹고 얘기도 오래하고 좋아요.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먹기엔 저런 메뉴가 딱이지. 추위를 녹여주고 맛과 정까지 데워주는 따뜻한 요리의 라우.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녹여주고 있습니다.